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네이버 앱은 2019년 한 해 동안 11,389시간의 스타 라이브와 3억 6천만 개의 팬 댓글, 1,500억 개의 하트로 채운 가운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한 영광의 순간들을 발표했습니다. V앱 측은 2019년 V라이브를 결산하는 의미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영광의 순간들을 선정했다며 V라이브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올 한 해 다양한 기록들을 만든 베스트 V라이브 채널을 발표를 했습니다. 베스트 채널에서는 영상 재생수, 하트, 댓글이 가장 많은 채널로 공연 생중계부터 달려라 방탄 등의 컨텐츠와 꾸준한 라이브로 팬들에게 애정을 과시해 큰 사랑을 받은 방탄소년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어 V 최다 재생 라이브는 방탄소년단 채널에서 V가 방송한 BTS 라이브 오랜만이에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근황을 이야기하며 소소한 일상을 전했는데요. 소소하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영광의 순간이 되었으며 지난 27일 기준으로 5억 뷰를 넘겼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행복했다는 사실. 이어 최다 댓글 라이브 부분에서는 BTS 라이브 Hope Day Countdown이 선정이 되었으며 이 영상은 생일을 앞둔 제이홉이 팬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 진행이 된 라이브입니다. 팬들은 880만 개 이상의 댓글로 제이홉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에 네이버 V앱 측은 올 한 해 V라이브와 함께해주신 수많은 스타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데이터 수치가 나온 것 같다. 2020년 경자년에는 독보적인 기술과 시스템으로 스타와 팬이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V라이브에서 뷔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뷔의 생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각국에서 발표한 뷔의 초대형 생일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팬들의 자발적 선행과 생일 광고들의 서포트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 K-POP은 영국의 뷔 팬들을 주목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보도를 통해 뷔가 팬들에게 그의 음악과 행동 그리고 자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팬들이 뷔의 훌륭한 특성들을 따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며 뷔의 영향력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음에 감탄했습니다. 뷔의 영국 팬들은 아이들의 극진한 애정을 가진 뷔를 따르는 의미로 Saving Life with 태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의 생일을 기념해 암 투병 중인 영국 어린이들을 위해 1275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92만원 이상의 돈을 모아 영국 소아암 재단에 기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얼마 전 뷔를 좋아하는 어린 소녀 팬이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잘라 암 치료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탈모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가발을 공급하는 유럽의 자선단체인 프린세스 트러스트에 기부한 훈훈한 미담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팬사이트는 뷔의 생일을 위해 배터시 유기견 묘센터에 보낼 기부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 모든 기부는 집 없는 개들과 구조된 개들의 먹이와 주거에서부터 건강관리 및 재입양관리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팬들은 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을 지닌 뷔의 생일을 기념한다 라는 취지를 밝히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모아서 라그랑 레크레 기부협회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뷔의 자작곡인 윈터베어를 기리며 세이브 윈터베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뷔의 본명인 김태형으로 베를린 티어파크의 종보존 북극곰이라는 기금 조성 프로젝트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과 독일 팬들은 곳곳에 곧 다가오는 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실내외에 초대형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먼저 영국 사우스 웨스트 런던의 부유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첼시와 프렘 지역의 중심부에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폭 6m, 높이 3m의 초대형 5개 광고를 펼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뷔를 위해 무려 4개의 주요 도시인 베를린, 쾰른, 위넨, 프랑크푸르트에서 2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생일 축하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 중심지에서 하네요. 이 밖에도 뷔의 팬들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서 다가오는 뷔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카페를 빌려 다양한 이벤트들을 펼치며 북적이며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뷔의 필리핀 팬페이지에서는 다른 팬페이지와 함께 I Pop You, A Christmas Party and Outreach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위해 게임을 준비하고 간식을 주고 장난감과 마술품 등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고 밝히며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정말
연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